혼자 사는 남자의 집. 이거 외로워 이제 침대가. 잠을 안 자요 여기서. 그래서 이거 하나 덜렁 덮고 자는 거예요. 이것도 선물 받았어요 팬한테. 되게 괜찮은 거래. 이거 덮고 자니까 되게 잠 잘하더라고. 여기서 그냥. 4년 전 왕규 씨는 긴 공백을 깨고 재기에 성공했지만 바로 그해 이혼을 했고 혼자가 됐습니다. 집에서 유일한 낙은 야구 중계. 이전에도 외출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왕규 씨입니다. 사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사람 너무 이렇게 막 왁자지껄한 분위기 싫어하고 직업병 같은 거. 그냥 누가 저를 뭐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 그런데도 뭔가 좀 긴장이 되고 그냥 거기서 뭔가 좀 항상 텐션돼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가수 프로로 가수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심화됐고 그럼 심해졌고. 혼자 사는 남자의 밥솥. 밥이 다 된 지 56시간이 되도록 뚜껑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. 아 그게 그 뜻이었어? 나 보면서 이게 숫자가 뭔가 그랬어. 진짜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처음 말한 거야. 야구 중계와 함께 또 하나의 동반자는 배달 음식. 오늘도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43살의 락커입니다. 중요한 건 오늘 이게 적기라는 거. 저녁 8시가 다 돼서 적기를 먹는다는 거. 좀 가세요 좀 나 밥 좀 먹게. 적기라니까.